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염승환 이사와 또 정말 젊은 또 우리 여의도의 신진 세력들이 쓴 미스터마켓 2022 뭐 출간 즉시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아 이제 ETF 흐름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방금 염승환 이사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뭐라든가요 거기는? 네, 뭐 자수성가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따라오면 시크릿 종목 알려준다고 예, 링크가 친절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요즘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네. 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자가 엄청 갑니다. 네. 그게 뭐예요? 사칭 문자입니다. 아, 사칭이에요. 네, 리딩방, 네. 리딩방 같은데 염승환 이사님을 사칭해서 네. 나 염승환 이사인데 뭐 나 돈 엄청 벌었으니까 뭐 시크릿 종목 가르쳐줄게 뭐 이런 문자였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절대 여러분. 네. 속지도 마시고, 예. 그거 뭐, 돈 내고, 돈 안 내더라도 그런 거는 네.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예. 오늘도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장 좀 볼게요. 네, 일단 뭐 시작하기 앞서서 뭐 네. 제가 또 사죄의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아, 또 사과드릴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수금 네. 대비 반대매매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네. 뭐 이거 좀 뭐 바닥 시그널로 좀 삼을까 뭐 이런. 아, 지난주 네. 금요일 네. 20% 넘는 게 네. 이제 네. 네. 처음 보는 거예요. 다른 날이 뭐 6% 뭐 5% 네. 이러다가 네. 갑자기 22% 됐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금융투자협회랑 뭐 아는 기자들 통해 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데일리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금투협 반대매매 규모 통계 한때 오류라고. 예, 반대매매 금액이 665억 원. 그때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저도 뭐 신용기랑 좀 착각해가지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665억 원으로 공시된 것은 회원사 측 기입 오류.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봤죠. 어떻게 네. 이런 반대매매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는지 여쭤봤더니 회원사들한테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적인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뭐 그런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게 네. 반대매매입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회원사들한테 금융투자협회 네. 회원사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써매가지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쳐서 넣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회원사가 너무 이상한 금액을 그 알려줘서 금투협 네. 쪽에서도 아 너무 이상하지 않냐 좀 한 번만 다시 봐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 회원사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회원사가 아 문제 없습니다 우리 똑바로 나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융투자협회 쪽에서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65억 원을 올렸대요. 근데 이제 기사 나가고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또 사고를 치니까 또 이제 문의가 많이 왔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예. 아유. 그래도 우리 최창규 예. 본부장 때문에 저런 네네. 게 모르고 지나갈 뻔한 거예요. 예. 예. 아 조정이 됐어요. 예, 예. 665억 원이 아니라 180억 원으로 조정이 됐었고요. 그때 아. 막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네. 22%. 근데 뭐 다행히 6.1% 수준까지 뭐 정상화됐고요. 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 다시 9.4%까지 반대매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1월 예. 25일 어제네요. 예, 예, 예. 예. 네. 아마도 또 내일 데이터가 나오면 내일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또 데이터가 나올 건데 뭐 코스닥이라든지 또 특히 코프로 BM 때문에 또 신용이나 미수거래 많이 하셨던 그런 종목들 쪽에서 또 안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대매매 비중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뭐 실수했고 또 저도 뭐 금융투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뭐 사죄를 좀 드리겠고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금투협이 근데 사과를 해야죠? 저희도 금투협 회원사거든요. 예, 금투협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이게 다 모여가지고 금융투자협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알겠습니다. 뭐, 예. 하여튼 이론으로서 네네네. 예. 자, 하여튼 그런 뭐 조금 잘못된 소식이 네.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반대매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이제 바닥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는 네, 근데 뭐 아직 뭐 또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10%대를 아직 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클라이막스까지는 가진 않았다. 뭐 그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어제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1월 달에 무려 6만 계약
순매도였어요. 6만 계약 순매도였고 가장 찝찝했던 게 미결제 약정이 늘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늘면서 신규 매도, 그러니까 순매도 포지션이 늘었다는 것은 이 매도는 진짜 네이키드, 그러니까 완벽한 숏이다. 이제 커버한 숏이 있을 수 있고 또 신규로 숏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신규로 숏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지를 좀 제발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어요. 오른쪽 화면, 제가 화면 잠깐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물 3월물 화면이고요. 제가 항상 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괴리만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신규 포지션을 설정한 게 미결제 약정 증가고요. 그 설정한 신규 포지션을 없애는 게 미결제 약정의 감소인데 요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워낙 셌으니까 신규 미결제 약정은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좀 줄었다는 얘기는 얘들이 좀 떠났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결제 약정의 감소 여부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결제 약정이 27만 1000 계약이면 아직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물 시장에 뭐 숏이 됐건 롱이 됐건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27만 1000 계약 요 정도 좀 높은 레벨이고 5000 계약 감소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좀 더 한 만 계약 단위 이상 감소해야 아, 이 방향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애들이 떠나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저희가 시간 마련할 테니까 선물 시장 한번 설명을 한 시간 정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뭐 힌트는 미결제 약정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지금 벌써 1.7%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7% 정도 상승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장중에 거래되는 나스닥 선물은 우리로 따지면은 야간 거래입니다. 미국 기준이니까 야간 거래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 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시간이 아니고 한두 계약 또는 100계약 거래로 뭐 한 0.몇%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벡션이 강한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2%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뭐 오늘 밤에 개장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한국 시장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제가 리포트들 좀 많이 보고 있고 어느 지역이 좀 회피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장이 약하니까 회피처가 될까 뭐 그런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이 낫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이나 항생 H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 관련된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맷집이 강한 선진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미국은 좀 그렇다선 쳐도 유럽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많이 있으니까 유럽 지수의 움직임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거의 다 파란색인데 조금 빨간색으로 오른 게 지금 항생, 항생 H, 독일 닥스, 그다음에 FTSE 영국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유로스탁스 50이라고 유럽 지역에서 이제 우량주 50개로 모아놓은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그래도 좀 뭐 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한번 볼까요? 일별로 보시면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뭐 박현상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많이 빠지면 빠진 만큼 또 즉각적으로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음봉의 길이에 비해서 뭐 양봉이 약간 짧긴 하지만 그래도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생이 24,000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항생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33,000이었어요. 언제요? 2018년 1월 달에. 그래서 33,000이면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3,300인데 지금 2,400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21,000 근처까지 네네네, 갔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변동폭이 크군요. 이게 또 개별 기업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수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지수는. 그래서 최근과 같은 이런 약세장에 왜 항생은 저렇게 빨간불을 반짝거리고 있느냐. 많이 빠졌습니다. 미리 많이 빠져서 그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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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논리도 간단합니다.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좀 약해질 거고. 네. 네.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이 가격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거 사면 물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관련되어 있는 이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 이제 한번 화두를 꺼냈던 게 MSCI였습니다. 너무 저도 한국 시장이 너무 얇고 네. 또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LG 엔솔과 같은 종목들을 담아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급이 꼬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탈피처로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예. 제가 MSCI 한국 그 김태우 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이사님 MSCI 추정 자금이 얼마예요? 추정 자금이 얼마길래 한국이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추정 자금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해서 네. 제가 MSCI 코리아에 있는 김태우 이사님한테 받은 자료거든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분류가 좀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ACWI가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을 합친 겁니다. 전 세계. 예, 네, 전 세계. 그래서 요거는 벤치마크로 많이 쓰진 않고요. 네. 이거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자산 배분형. 네. 내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전 세계 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벤치마크로 네. 쓰는 거고요. EAFE가 이게 이거부터 선진국입니다. EAFE가 E는 EU. E는 EU고요. 네. A는 오스트랄아시아. 오스트 네? 오스트랄시아. 오스트랄시아라고요. 네. 아시아의 남쪽. 그러니까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오세아니아를 아. 예, 오스트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 호주까지 예, 예, 호주, 포함해서 뭐 뉴질랜드 어. 이런 쪽 선진국들. 예, 네. 얘들을 오스트랄시아라고 부르는데 확실한 그래서, 거죠, 그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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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일 예, 사과하고 예,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스트랄시아? 예, 예. 아, 처음 들어보네. 키즈 왕께서 도 처음 전 처음 들어봤죠. 그렇죠? 오스트랄시아? 네, 네.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FE는 파이스트 극동. 네. 네. 그러니까 예,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EU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극동 지역의 선진국. 한국이 네. 들어가면은 네. 한국이 만약에 선진국이 되면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 EAFE로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EM은 우리가 알고 있는 EM이고요. 이머징 마켓. 예. 월드는 USA, EAFE 유럽 이것들을 합쳐서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DM이라고 부르는데 네. DM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요. 얘들은 월드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걔네 나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미국 아. 그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아, 지지만 세계군요. 예, 챔피언십 시리즈 이름이 뭐죠? 아, 월드 시리즈. 예. 월드 그리고 아, 지네가 세계구나. 예, NFL 그 최종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네들이 월드라고 부르니까 이 EAFE 그리고 USA 유럽 이걸 월드라고 부릅니다. 아니 중국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E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EM에 포함되어 네, 있지 않나요? 한국도 현재는 E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네. DM에 갔을 때 얼마만큼 자금들이 아. 늘어나는지를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십사.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액티브라는 것은 뭐 우리의 공무원 연금, 노르웨이 기금, 아니면 일본 우정 사업부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벤치마크로 쓰는 자금들을 액티브라고 부르고요. 인덱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ETF들, 패시브 자금들 그런 건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DM으로 갔을 때 대략 네. 3배에서 4배 정도의 추종 자금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닭의 네. 머리가 될 것이냐? 닭의 아, 머리가 될 것이냐. 닭머리 필요 없어요.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머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 예, 예. 아이고 DM 그러니까 저 뭐야 그 EM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큰 포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이 중국 에이주가 EM에서 100%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 에이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아직 선강도 후강통 아니면 예. 사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20%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10년 내에 100% 중국 에이주를 MSCI EM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은 닭의 머리
정도가 아니라 닭의 머리가 아니라 닭의 목 아니면 닭다리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종 자금의 규모가 뭐 물론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닭의 머리가 될 거냐 그런 싸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MSCI DM 즉 월드에 들어간다면 뭐 추종 자금도 훨씬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중국발 패시브 네.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닭목살이 꽤 맛있습니다. 아, 참고로. 아, 네, 닭목살. 아, 저는 항상 닭목살은 딴 사람 줬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그래서 MSCI 관련된 ETF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기초 지수 보시면은 오른쪽 기초 지수 잠깐 봐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MSCI 에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DM이랑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R이랑 글로벌 MSCI라고 되어 있는 이 글로벌 MSCI가 아까 말씀드렸던 AC 월드 인덱스, 에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MSCI 뭐 디지털 경제나 퓨처 모빌리티 MSCI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MSCI가 요즘 테마 지수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MSCI가 만든 테마 지수예요. 네. 아까처럼 컨트리, 리즌 단위로 분류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중국 MSCI, 선진국 MSCI 이거는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중에서 차이나만 떼서 네. ETF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거 이머징 마켓 MSCI는 네. 이머징 마켓 그 부분만 또 이머징 마켓 선물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레버리지 선물을 이용해서 두 배짜리를 만든 거고요. 네. 신흥국은 MSCI EM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MSCI 코리아는 네. 그 EM에 들어가 있는 각 나라들을 하나씩 떼서 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에코프로 관련된 ETF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준비했죠. 예. 제가 누굽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저는 뭐 기사의 진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 참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저희 가장 큰 기관 고객들이 은행 신탁들이거든요. 네. 은행 신탁에서는 아무래도 뭐 PB들이 있으니까 PB들한테 아, 이 뉴스 별거 아닙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들어있는 ETF 뽑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금 아, 크게 보여주십시오 글씨를. 네. 네. 아유 잘 안 보이시나 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그룹들이 들어가 있는. 네. 에코프로 BM이 들어가 있는. BM이 들어가 있는. 네, BM이 들어가 있는 종목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덱스 기계장비가 무려 11%. 예, 비율로 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에코프로 BM이니까 2차 전지. 네. 예,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ETF에 한 9% 타이거는 9% 코덱스는 7%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모빌리티 관련된 ETF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찌 됐건 2차 전지. 뭐, 네네네. 네. 그래서 내비게이터 친환경 그리고 또 최근에 거래소가 만든 네. 기후변화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탄소를 좀 아, 친환경 네, 좀 줄일 만한 기업들 네. 네, 네, 뭐 이런 기업들로 또 지수를 만든 거 있는데 네. 또 여기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밑에 보시면은 2차 전지 K-1 그리고 하나로 FN 전기엔 수소차 하나로는 어디 거예요? 하나로는 NH 아문디 예. 아.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네. 아유. 제가 참 이걸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에코프로비에 들어가 있고 신라젠이 들어가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만 뽑은 거예요. 세 회사가 네. 동시에 들어가 있는. 네, 동시에 들어가 있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닥 150. 예, 뭐 거긴 들어가 있겠죠. 네. 큰 회사들이니까. 네, 코스닥 150에 엘코브로비엠, 신라젠, 오스타임 인프란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KLX 300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 테마 쪽은 없고 그냥 네, 테마 쪽은 없고요. 큰 종목들 네네, 모아놓은 네네. 그런 ETF. 근데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코스닥 150인데 이래 버리면 과연 코스닥 150이 대표 지수로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로서 상징성 또는 지수로서 안정성을 투자자들이 믿겠냐? 아. 물론 예, 코스닥 150 지수를 만들 때에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좀 우발적인 사고까지 필터링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긴 또 시가총액 방식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놈들은 들어갈 큰 종목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자꾸 투자자들이 코스닥 150을 잘 못 믿을까 봐.
못 믿죠 이렇게 되면. 예,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뭔가 뭐 방법론을 좀 예. 바꾼다든지 아니면 코스닥 150이니까 또 종목 수를 좀 줄여서 좀 압축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줄여도 뭐. 네. 100종목으로 줄여도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종목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크니까 뭐 한 20회도 들어갈 것 같은 거기는. 그렇죠. 아, 에고프로는 뭐 1, 2위 하던 회사. 네네네. 아,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거래소한테 참고로 코스닥 150은 한국 거래소가 발표하는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코스닥 150을 좀 이런 사건 사고들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그런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150도 그렇지만 좀 아까 보여줬던 그 테마형 ETF들에 보면 대체로 네. 에코프로비엠이 한 적게는 한 5, 6% 이상 네. 많게 뭐 한 11%까지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회사 크다 보니까 네. 그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군요. 네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 해당 ETF도 영향 가격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아, 왜 자꾸 ETF는 펀더멘탈을 안 보시나요? 그 기업의 뭐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왜 안 보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장 훌륭한 재무 지표나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지표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가 높으면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나 재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에코프로 관련된 ETF까지 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루 네네네. 마무리할까요? 내일은 네. 제발 어떤 종목이 들어간 ETF를 찾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는 네. 하루가 됐으면 좋겠지만 네. 또 1월 27일날 또 LG 엔솔이 상장하니까 또 내일은 아. 내일은 LG 엔솔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코스피 ETF들 한번 정리해서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은 정말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날들도 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살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최창규 본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